네,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을 살펴보고 집중 조명해보는 수도권 인물탐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인물이 자신의 이름을 올렸을까요? 먼저 오늘 첫 번째 인물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인물은 세계한인재단 박상원 상임대표 총회장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세계한인재단 박상원 상임대표 총회장이 효한류를 전하는 대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상원 총회장은 1982년에 미국으로 건너간 초기 이민자로 미주한인재단의 LA 회장과 전국 총회장을 맡아 차세대에게 한민족의 얼과 정체성을 교육시키고 미국에서 주인되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이후 박상원 회장은 세계한인재단의 상임대표 총회장까지 맡았는데요. 세계한인재단은 2006년 각 나라의 한인재단이 모여서 결성된 단체로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과 김삼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 회장,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이 활동하는 비정부 기구입니다. 제1회 인류 효도회복계승대회는 어버이날을 맞아 효전통을 회복해 전 세계에 효한류를 전하자는 주제로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치러집니다. 대회는 오전 8시부터 진행되는데요. 감사 예배를 시작으로 10시 30분 기념식과 함께 1,000명의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오후에는 가요와 국악공연 등 잔치마당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박상원 총회장은 부모 공경을 모르는 이 시대에 효도를 회복하고 계승시켜 인류 전체와 나눌 것이라고 이번 대회의 취지를 밝혔는데요. 이번 대회의 구호는 나부터 효도하자로 대지진으로 신음하고 있는 네팔 주민을 위해 구호품을 전달하는 순서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터전을 잡고 활동하고 있는 한인분들이 많은데요. 이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의 전통사상인 효 개념이 널리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인물 살펴봅니다. 네, 수도권 인물탐구 두 번째 인물은 이혜경 서울시의원입니다. 이혜경 서울시의원이 제1회 2015 대한민국 창조혁신대상에서 의정봉사활동상을 수상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1회 2015 대한민국 창조혁신대상은 GK 희망공동체와 한국언론사협회 연합취재본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언론인협동조합과 한국언론인연대가 공동주관에 진행된 제1회 2015 대한민국 창조혁신대상인데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공적이 있는 인물을 엄선해 격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라고 합니다. 이혜경 서울시의회는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봉사활동을 받았습니다. 이혜경 의원은 지난 2006년 최연소이자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중구의원으로 당선됐는데요. 2010년 제6대 서울시 중구의회 의원을 연임하고 2014년 7월부터는 제9대 서울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혜경 의원은 2009년에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2010년과 2014년에도 수상의 영예를 누리는 등 공약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의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혜경 의원은 제1회 대한민국 창조혁신대상을 수상하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 창조적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지역발전과 서울발전을 견인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그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1회 대한민국 창조혁신대상에는 이혜경 서울시 의원을 비롯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공로패를 받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대한민국 혁신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국회의원, 이청현 인천시 교육감 등 정치행정가 25인이 창조혁신대상을 수상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대한민국 창조혁신대상, 이 수상의 영예를 안은 25인 모두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창조혁신을 위해 더욱 매진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인물탐구였습니다.